저는 병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고는 젊은 분들에게 음식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효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음식으로 효도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일찍이 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효자 집안에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효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뭘 잘해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좋지 않지만은 자신이나 혹은 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동물성 식품, 기름진 음식, 값비싼 음식을 효도식품이라 생각해서 자꾸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일찍이 병이 들지요. 그래서 오래 못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상식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부모님에게 이 좋은 음식을 해드리려고 생각하면은 거친 음식, 남이 봐서 효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걸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은 식물성 식품, 그리고 좀 거칠고 질기고 좀 맛이 없는 자연 상태의 어떤 곡식,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선 먹기 부드럽고 보기 좋고 향이 나고 하는 그런 음식을 드리게 되면은 효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효도가 아니죠. 사랑에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또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건강을 위한다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올바른 지식이 동반되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효도를 하지 마시고요. 한다면은 진정한 효도, 그러니까 이 거친 음식을 드려서 우선은 효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접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난 사람마다 음식 효도하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